네, 2교시 회사별 보장 비교 주제입니다. 치아 보험, 아는 만큼 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 국민보험이라고 불리는 치아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치아의 경우에는 이제 쉽게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령을 떠나서 치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치과 치료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본 후에 치과 치아 보험에서는 보장하는 치료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치아 보험 하면 비싸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치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무서워. 이게 치과 치료 맞아요. 자체가 예, 무서워 네. 이거랑 또 비용이 많이 나올 것 같아.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또 보장되지 않는 진료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치아보험으로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치아보험을 준비를 하려는데 너무 모르는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각각 그 증권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가입 조건들, 내용들, 그리고 또 단서 조항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짚어보면 상당히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치과 치료의 종류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임플란트 치료가 일단은 있겠죠. 이제 치아를 원치 않지만 이제 치아를 빼신 경우에 치저골 이식 수술을 하고 임플란트를 하고요. 그리고 치아가 남아있는데 이제 충치가 상당히 심해져가지고 신경치료를 하고 이 전체를 씌우는 크라운이라는 치료가 있고요. 그리고 충치가 부분적으로 있어서 그 부분을 삭제하고 금이나 뭐 이색깔 나는 레진으로 떼우는 인레이 치료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치과를 가면은 뭐 스케일링이나 이런 거를 받기 위해서 전체 이렇게 돌아가면서 찍는 파노라마 사진이 있고요. 그리고 발치. 그리고 치아 보험에는 보장하지 않지만 교정 치료도 상당 부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교정 치료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화면을 보시면 네. 예, 치아 보험에서 보장하는 치료는 그럼 어떤 게 있는데 난 치아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치아 보험에서 보장하는 치료로는 일단 임플란트 그리고 크라운 인레이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 가입하신 보험에서 치아 보험하고 상관없지만 교정 치료와 그리고 뭐 치아 파절 진단금 그다음에 뭐 수술 특약에서 치저골 이식 수술 이런 부분을 보장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치과 치료에는 종류가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치아 보험에서 보장하는 치료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실시간 반응을 좀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무섭다고 치과 가는 것도 무섭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좀 치아 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아, 네. 정말 치아 보험을 모두 다 가입해야 될까? 나도 가입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맞아요. 그런데 치아 보험은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분이 있으실지 그거를 이제 그 통계와 함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네, 일단 치료 계획에 있으신 분들 나 이제 몇 년 후에 어떻게 치료를 받을 거야? 나 치과 좀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치아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사람마다 다 똑같아요. 이게 뭐 예를 들면 밥 먹고 양치하고 이런 거 다 비슷비슷한데 이상하게 나보다 관리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은 충치가 더 잘 생기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충치가 잘 생기시는 분들 치아 보험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 있으세요. 그래서 뭐 양치했는데 피가 나요. 이러면 잇몸이 안 좋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도 치아 보험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누구도 얘기하지 않은 팁인데 구강 악습관이라고 해가지고 잠잘 때 이를 가시는 분들 예, 그리고 또 평상시에 이제 긴장을 하거나 그러면 이를 깍 깨물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악습관들은 왜 치아 보험을 가입하면 좋으냐면 치아 파절이 쉬우세요. 그래서 치아 파절이 쉬우니까 이가 잘 깨지고 이가 잘 깨지면 그만큼 이제 살리기가 어려워서 또 이제 임플란트를 원치 않지만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치아 보험을 가입하면 좋은 사람으로는 이런 습관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치아 보험을 가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그 10대, 20대와 40대, 50대의 그래프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10대, 20대는 이제 치아 우식증 같은 것들로 치과를 가는 반면 40대, 50대에는 치주염으로 이제 치아를 빼거나 잇몸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 2018년까지는 다빈도 상병 1위를 기록한 것이 급성 기관지염이에요. 급성 기관지염으로 치과 병원을 가시던 분들이 2019년도부터는 지금 1위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이 치주 질환 환자거든요. 그리고 또 4위도 한번 보시면 4위에도 충치가 있어요. 그래서 다빈도 질환으로 병원을 자주 가는데 1위에서 4위 중에 두 가지나 치과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치아보험의 필요성이 점점 더 대두되는 것 같아요. 다음 화면을 또 보시면요. 연도별 치주질환 환자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치주질환이 되게 많이 부각이 되는구나. 근데 치주질환을 왜 부각하냐면 치주질환은 충치가 하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신경치료를 하거나 이를 씌우거나 인레이를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깨끗한 치아인데 치조골 자체가 이제 녹아서 이가 흔들려서 이를 빼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임플란트 치료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치조골 이식 수술하고 임플란트 치료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치주질환자를 굉장히 좀 유익 있게 보는 거고 임플란트 치료가 또 고가의 진료이다 보니까 그래서 치주질환자는 치아보험을 가입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래프를 통해 파괴를 해보니까 갈수록 치주질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해 주셨듯이 충치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잘 생기거나 나는 좀 잇몸이 약하다. 그리고 아까 꿀팁도 전해주셨죠. 약간 이갈이 이런 습관이 안 좋은 습관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치아보험으로 좀 미리 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치아보험에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아보험을 결정을 하는데 장점, 단점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장점과 단점 두 가지를 우리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아보험은 비교적 저렴합니다. 비교적 저렴한 돈으로 고가의 치과 치료를 결정하는데 경제적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낸 돈보다 내가 보험회사에서 타는 보험금이 더 많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치아보험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A사, B사 이렇게 두 군데의 치아보험을 다 넣은 경우에 중복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치아보험의 장점은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크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치아보험의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청구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치과 치료 확인서라는 것을 가지고 내가 방문했던, 내가 치료받았던 치과에 가셔가지고 치아보험 제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그 확인서를 받아와야만 보험금 청구가 되기 때문에 다른 보험하고 비교하면 약간 까다로울 수 있죠. 단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단점. 만기 시 혹은 중도 해지 시에 만기 환급금이 적거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활용하기 위한 방법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년 지나면 보장을 다 받고 그리고 이제 유지할지 말지 이 부분을 또 팁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꿀팁까지 전해주셨는데요. 청구가 약간 까다롭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렴하고 중복 보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치아 보험에 잘 가입할 수 있는 꿀팁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님들은 정말 잘 기억하시고 활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치아 보험은 현재 자신의 치아 상태를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치료가 목적인지, 충치 치료가 목적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이가 흔들려서 이제 풍치 치료로 치아를 빼게 될 것 같아, 임플란트를 하게 될 것 같아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한 보장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10대에 풍치가 없잖아요. 네. 주로 충치가 있으시니까 그 풍치 치료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치은염, 치주염 이런 쪽으로 임플란트 하는 부분에 대한 특약을 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가입하지 않으면 상당히 저렴하게 보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임플란트 치료가 100만 원이고 한 치아당 크라운이 50만 원, 인레이가 3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치아 한 개당 비용이 이렇다고 하면 상당히 좋지만 사실 이 모든 치아를 다 치료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10대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임플란트 자체를 안 할 거기 때문에 주로 인레이나 크라운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크라운 3개를 한다. 그러면 이제 1년 이내에는 50%고
1년이 지나면은 100%거든요. 그러면 크라운 한 치아당 50만 원이야. 그러면은 세 개를 했어. 그럼 150만 원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예. 그래서 임플란트까지 이제 치아 그 L사의 비용이 지금 나와 있는데 네. 예. 표를 보시면 40세, 50세 이렇게 비용이 좀 다르죠. 네. 당연히 50세가 더 비싸고요. 또 여자보다 남자가 더 비용이 좀 더 비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험금을 많이 타가시니까 또 그러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50대 남자 임플란트를 만약에 이제 2년이 지나서 예, 한 3개 정도를 했다. 그러면은 예, 임플란트 100만 원 기준이니까 300만 원을 받으시게 되겠죠. 예, 그래서 임플란트 하고 치과 치료 다 끝나고 2년이 지나고 이제 그렇게 보장을 받으신다 그러면 내신 돈 대비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S사의 이제 치아 보험인데요. 그 앞에 L사와 S사를 비교를 하면 금액 차이는 사실 크지 않아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치료인지를 확인하고 내게 필요한 보장들을 잘 세팅을 해서 보험을 가입한다 그러면 지금 치아보험 비싸지 않고 굉장히 저렴하면서 합리적으로 가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치아보험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냥 무작정 가입을 하기보다도 나의 상태를 한번 파악해보고 이런 특약들은 좀 빼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것도 체크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치아보험의 보장과 특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아, 네. 그리고 제가 또 팁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팁을 되게 많이 주시네. 네. 네. 제가 손해보험사의 어린이 보험에 치아 보험에 교정 치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만 5세 미만의 아이들만 가입할 수 있는데 네네. 예. 그래서 증권을 보시면 그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증권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만 5세 미만의 아이들이 가입하는 보험인데요. 그러니까 종합보험에 특약으로 교정 치료비, 교정 예, 200만 원 나오는 특약이 있어요. 교정 많이 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근데 왜 5세 미만이냐면 네. 6세부터 이제 영구치가 나와요. 아. 예. 그래서 6세부터 영구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회사는 5세 미만으로 딱 이렇게 기준을 정해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가입하신 증권이 있다 그러면 예,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화면 보시면 이것도 많이 놓치고 있는데 이건 사실 치아보험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하시겠지만 치아보장이기 때문에 알려드릴게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도 치아보험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치료비 특약에서 골절, 함고 가로하고 치아 파절 제외라는 말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작은 글씨로 치아 파절 제외 이렇게 써 있지 않다면 그거는 치아 파절이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머그컵에 부딪힌다든가 아니면 뭐 식사하다가 딱딱한 걸 먹었는데 치아가 깨졌어. 그러면은 치과로 가시면 골절 진단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치아로 인해서 만약에 살리지 못해서 그 치아를 뺀다. 그럼 임플란트를 하시게 되죠. 예, 임플란트 하시게 되면 치조골 이식 수술 하시게 되고 치조골 이식 수술하면 재치료비 수술비까지 다 받으실 수 있어서 가지고 계신 생명보험 그다음에 종합보험의 증권들도 샅샅이 살펴보시면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굉장히 꿀팁을 많이 전해주셨어요. 방금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어머님들 중에서 이제 아예 교정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5세 미만까지 가입할 수 있는 또 보험도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부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치과 치료의 경우에는 대부분 비급여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실비 보험으로도 대체가 어렵기 때문에 요즘 여러분들이 치과 보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치아 보험에 대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치아보험 잘 가입하시는 방법. 첫 번째, 자신의 치아 상태를 잘 파악하기. 두 번째, 내가 충치 치료를 할 것인지 아니면 풍치 치료를 해서 아무래도 흔들리니까 임플란트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각각의 필요한 보장들을 조금 더 업해서 가입하시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치료 시기 정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인레이나 크라운 같은 치료는 1년이 지나서 100%예요. 그리고 1년 이내에는 50%거든요. 그리고 임플란트는 2년이 지나서 100%예요. 아무래도 고가이다 보니까 예. 그러면 2년 이내에는 50%니까 치료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그럼 2년 전에 보험 가입을 하시면 좋겠지요. 예. 그리고 충치 치료만 한다. 그러면 1년 이내에 가입을 하셔서 합리적으로 보험 가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험 예, 가입 상태 체크하는 거, 예, 중복 보장된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 많이 놓치고 있는데요. 실비보험에서도 치과치료, 소액치료 받은 거 보장 가능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스케일링하고, 나 파노라마 찍었고, 그 다음에 뭐 잇몸 치료 좀 받았어. 그랬더니 병원비 한 3만 원 나왔어. 이게 실비에서 된다고? 예,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료는 예, 실비 청구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네, 심지어는 사랑니 발치한 것까지도 예, 치과 예, 예, 치아 보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비 청구가 가능하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5세 미만 아동 교정 치료비 보장하는 보험이 있다. 예, 요거 말씀드렸습니다. 치아 보험 아니더라도 생명보험, 손해보험 잘 살펴보기.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